네,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김봉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민심을 전달해 주실 건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예예. 예. 네, 처음 보시겠습니다. 아, 아르고스부터 볼까요? 예예예. 예, 예. 아르고스인데요. 국회 도서관 네. 아르고스 시스템입니다. 예. 뉴스밋 소셜 데이터 분석을 이제 257만 건 이상 해서 한 주간 예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인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가 예예예. 1등입니다. 1등 오염수 방류 반대. 예, 네네네. 이게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공정채용법, 간호법, 한중관계 뭐 많습니다. 외국 네. 관련된 내용도 많고 한데 지금 보시면 발사체 인양은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국내 그 오염수 방류 이건 이제 일본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국내 정치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염수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요, 오염수가 꾸준히 가장 예. 높군요. 맞습니다. 일주 동안 가장 많이 뭐 시찰단 깜깜이 뭐 그런 기사도 보이네요. 예예. 예. 보시면은 깜깜이다. 그리고 박가온이가 예. 윤석열 시찰구실 오염수 덮나. 그렇죠. 오염수 해양 방류 멈춰라. 일본 대사관 앞에 이딴 시위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대구시 의회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네요. 제가 예, 몰랐는데. 예, 아.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전 국민이 다 관심 사항이 됐는데요. 키워드 언급량 추이도 지금 6월 1일부터 7일까지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도 네. 줄지 않고 계속해서 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일본 정부가 읽어보시면 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관련된 방류를 한다라고 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좌상단에 이제 괴담이라고 나옵니다. 네. 예, 예. 괴담.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는 야권의 목소리라든지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가 예. 괴담이다라고 하는 여권 주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괴담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괴담이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혹해서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괴담 프레임은 사실 여권이 주장해서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주장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른쪽 밑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여론도 있겠지만 국민 예. 여론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관계자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예. 예. 국민 여론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론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동관 보세요. 그 과거에 그렇게 예, 예. 국회에서도 그 국회의원이 흔들었잖아요. 과거에 예. 언론, 언론을 완전히 우리나라 언론을 망친 사람이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죠. 예. 아들이 학폭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화해했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여권 관계자들 지금 여론 안 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고생해서 거기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정밀하게 하겠죠. 어느 하겠죠. 업체가 합니까? 리얼미터가 합니까?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보통 한 많을 때는 4개 업체, 적을 때는 2개 업체 정도를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매주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원래. 예, 모든 그 대통령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전달이 되겠죠. 계속해서 매주 아주 예민하게 이제, 전달이 예, 보고 있는 건데 네. 최종 이제 정책 결정하는 그런 단위에서 그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게 참조하는지는 그건 이제 정부마다 다르니까. 김봉진 대표님도 잘 아시겠는데 예. 역대 정권에 봤을 때 그런 여론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아주 돈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뭡니까? ALS도 하고 면접조사도 하고 또 포커스 그것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것도 예. 하면서 정밀하게 여론을 알아서 그것을 예. 대통령 워딩에도 반영하고 예.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걸 지금 반영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예. 그것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민 보통 이제 여론이 있으면 이걸 네. 여론에 편승해서 가야 되느냐 여론을 돌파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 네, 정책 결정자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반대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아 이거에 대해서 편승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반대 여론을 같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렇게 편승을 한다. 이런 어떤 기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돌파한다. 아, 그 이제 정책적으로 봐서 여론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으면 돌파로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거는 돌파, 둘 중에 하나. 돌파가 아니라 무시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안 된다. 우리가 예, 예. 무시하고 가자. 30% 껴안고 가자. 예. 그런 거 아니? 지금 보면은 반대가 제가 느끼 조사에 따라서 거의 뭐 80도 나오고요. 하여간 과반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보다 더 강한 반대도 나타난다는 후쿠시마?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거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무시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나오는 게 예, 예. 지금 나오는 게 그래 좀 야, 국민들 마사지 좀 해줘라 뭐 그런 예. 거 아니겠어요?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오는 게 뭐 일일 브리핑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일 예, 브리핑 예. 해갖고 일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아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일일 브리핑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껜가도 일일 브리핑 했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말을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수가 예, 예. 오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해서 여론이 높으니까 예. 야, 좀 조금 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얘기해라 예. 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각종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최소한 그런 예. 오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이 도달했을 때 거기 있는 생선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장비와 기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여간 대응을 하여튼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여론이 분명히 이제 이 수치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예. 빅데이터 연관어 볼까요? 네. 예, 예. 요거는 이제 빅카인스 하루 동안의 어떤 키워드인데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정치 쪽이거든요. 정치 쪽 키워드인데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예. 이렇게 뉴스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다. 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언급량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기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민주당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의회 국회, 우리나라 의회인 국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갑론을박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인물로는 좌측에 보시면은 윤석열 네. 175.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장소는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북한서부터 후쿠시마까지 뭐 일본, 미국,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와장창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뉴스를 뽑아볼 때 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뽑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네. 두 명의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두 명을 한 그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 예. 한 달 정도를 묶어봐가지고 했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은 이게 하루 동안 등장하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예. 1,500건 이상에서 예 이게 이제 정확도 순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좋은 것도 있어요. 프랑스 뭐 베트남 순방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건도 있죠. 네. 그런데 보시면은 울산 메일에서는 건설로조 탄압 중단을 해. 탄압이 나오고 중단이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시민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정권 퇴진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1년이죠. 이게 3이네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론 지표네요. 예, 예. 탄압, 탄압 중단, 규탄, 정권 퇴진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과거 정부 때 지난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예, 또 그런 거 한번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좀 한 달을 봤습니다. 한 일 그 네. 취임 후 1년 정도 된 다음에 문재인을 한번 보시죠. 다음. 아, 문재인. 네, 예. 예. 문재인과 관련돼서 지난 정부 때입니다. 이 문재인 집권한 다음에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건 2018년 6월이죠. 아, 2018년 6월부터 예, 예. 30일까지 한 달 예, 예. 동안. 네.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예. 당선자 얘기, 뭐 정교조의 법의 노조, 뭐 철회 촉구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차범근 문재인 너무 다정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 뭐 드루킹 얘기도 나오고요. 네. 교육 개혁 성공이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정권의 뭡니까? 정권 퇴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다 1주년 됐을 때 얘기죠. 예, 이게 다 1주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해야 된다. 그렇죠. 윤석열 치면 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언론에서. 치면은 안 예. 그랬고. 문재인은 아니죠. 그때 한 달 정도를 모았더니. 네. 그러면은 이게 네. 뭐 민주정부이고 보수정부이고 그래서 그런가. 예. 제가 한번 그러면 그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번 봤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취임 후 1년이 지난 한 달 동안. 네. 봤더니 뭐. 어떻게 나와요? 이때도 이제 지방정부 뭐 심판론, 박근혜 정권 평가, 이게 지방 선거 앞두고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1주년 네.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어디에 뭐 사삼 참석해야 된다 평가가 있었는데 어쩌다 네. 자 여기서요 평가라는 말은 나오지만 정권 퇴진이란 말은 안 나와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주년 됐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세 개의 정부에서 새 정부를 보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만 정권 퇴진이라는 단어가 지금 1주년 돼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거는 이제 정치에서 최대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과 관련된 평가가 지금 뭐 극과 극 내지는 굉장히 정권 퇴진이 1주년에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레임덕 수준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경제도 불안한데 지금 이미 한국 뭡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정치는 지금 또 이렇게 불안정하다라는 거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오늘 김봉신 대표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치면은 퇴진이 나온다는 퇴진 기사가 나오고 예, 예. 탄압 기사가 나오고. 예, 예. 근데 반면에 문재인 박근혜 때의 그 취임 1주년 때 치면 한 달 동안 치면 예, 예. 그런 건 문재인 같은 경우 잘한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양쪽의 얘기가 나오는 양쪽의 얘기가 평가도 나오지만 그게 일방적인 정권 퇴진이라고 나오진 않았었다는 거죠. 이거는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네.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또 언론 관계자분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분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걱정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서운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바꾸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하여튼 간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퇴진이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이걸 좀 정확히 보세요. 이 방송 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윤석열 치면은 관련 기사 중에서 윤석열 퇴진이란 관련 기사가 지금 상당히 상위로 랭크돼 있다. 예예. 예.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여론이다.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걸지 않습니까? 아 네? 야당에서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한테 예. 여쭤본 게 아니라. 예예. 예. 아 예. 이렇게 민심과 말씀하시는... 여론에서 예, 예. 윤석열 퇴진하라고 지금 이 빅데이터라든가 관련 이 데이터 속에서 그것이 민심이라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예.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한 60% 넘으면 네. 얘기가 야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리 나와야죠. 아, 미리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 해먹으면서 그 미리 내서 끌고 나가야죠. 예, 예. 압박하고 밀어내면 그때 가서 그냥 총선에서 당선되어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입니까? 그러면 예. 눈치 봐서 아, 퇴진해도 될 것 같아.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래서 싹 퇴진. 예. 맞죠. 판단 못 합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충분히. 정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 2016년에도 네.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나가지는 않았었죠. 전혀 안 했죠. 예, 예. 그때 이재명만 먼저 나왔어. 아, 예. 이재명.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재명 네. 당시 성남시장. 그때 앞에 이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예, 워낙 뭐 100만 모이고 막 그러니까 아, 뜨거워. 그러고 이제 몰려 나왔지. 민주당 관계자들도. 예, 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힘 사람들도 아, 뜨거워하고 탄핵 찬성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가 TBS에서 매주마다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집회 방송을. 아, 예. 예. 뜨거웠었어요. 참. 예. 그립습니다, 여러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네. 여론 조사 결과. 이건 예, 한국일보하고 예. 한국일보하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 공동 여론 조사인데요. 예, 요미우리 신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본의 수구 우리 평가를 하면 수구. 그럼 보수지죠. 예, 예. 아, 조선일보보다 더 심한
우리 평가로 봤을 때 일본 국민들은 예.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 부스가 나오는 건 맞아요. 예. 상대 보수진데 예. 예. 아주 정계에도 영향을 게 막강하는. 네. 하여튼간에 이 한글보하고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네, 아 재밌게 보셨어요? 예, 예. 네. 요거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네. 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예. 했는데 아, 1,000명. 예, 예. 양국에서요. 양국에 1,000명, 예, 1,000명씩. 예, 예. 요거 한국은 반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가 83.8. 와. 84니까 상당한 이건 거의 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문가 예, 예.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84%가 반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니, 이거 대단하다 추상적 어휘보다도 예.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박근혜 때 박근혜 탄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그게 80% 넘어갔었지 않았습니까? 탄핵 그렇죠. 찬성이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률이 예. 나중에 이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예. 예, 이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70%가 넘어서면서 75 가까이 되고 그 언저리에 됐을 때에 예, 예, 넘어갔구나.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죠. 75라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84입니다. 괴담이다 뭐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예, 예. 84%의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 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담이라고 저 국민의힘에서 자꾸 얘기 하시면 그 네. 괴담이라는 단어가 그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야권이나 어디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 귀에 그런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괴담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84가 아, 반대다 라고 나오는 거죠. 거죠. 예, 예.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하고 프레임 짜도 예.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11.9는 찬성하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네.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게 그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이렇게 조사해도요. 네. 일본 땅에다가 한 5% 나와요. 그게 아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 여론을 봤을 때요. 네. 찬성이 60. 오. 반대가 30. 30이면 찬성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와, 일본 같은 나라에서 반대가 30이라는 건 더 재밌다. 아,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양심적 지식인들, 또 선량한 시민분들, 이런 분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일본은 땅이 엄청 넓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 섬나라로 해서 쫙. 그렇죠. 그 바다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가 30이라는 건 저건 높은 수치입니다. 아, 이건 땅이 넓고 그렇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하고 예.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오염수 흘러 나왔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원래 그렇죠, 그 사람.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본 국민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호의적으로 봐요. 웬만하면 저 수그리고 가요. 자민당 집권한 지가 지금 몇십 년째입니다. 그렇죠. 많이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런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많이 순치돼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순종적이에요. 거기 요미우리신문과 자민당이 딱 결합해 있는 예. 것이고. 그런데 반대가 30이다 이거는 적은 수치 아닙니다. 이거 아. 굉장히 일본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네. 한국과 일본의 대립적인 상황이 아니고 한국 국민분들과 네. 일본의 어떤 양심적 지식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네. 이거 한국은 이제 여론이 압도적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한국에서 찬반은 거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를 가지고 뭘 한다 만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요 수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84. 그렇죠? 그런데 일본도 30이면 적지 않은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더. 그러면 대통령실은 왼쪽 차트인 한국의 여론을 지금 한국 우리 국민분들 여론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본에서 찬성이 60이니까 여기를 보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본 여론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일본에서도 보시면은 30이 반대한다. 이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반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한국은 무려 84입니다.
자, 한국에서의 그럼 그 구체적 데이터로 봤을 때 세대별 뭐 이념별 이런 거 어떻게 나와요? 이게 전체에서 84 정도 나오면요. 예. 그냥 사실은 이념 성향별로 그게 끝났다. 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하.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굳이 보자면 보수에서도 66이 예, 반대입니다. 66이라는 숫자는 3분의 2죠. 그럼 보수 성향이신 국민분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반대예요. 아,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거를 경쟁적으로 마치 총선 경쟁하듯이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국민 목소리, 보수 성향이신 분들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돼요. 중도에서 88.2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쏠려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진보는요? 진보는 이제 94니까 예,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중도도 88.8. 예, 예. 그렇군요. 세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세대별로도 네. 젊은 층 중에 이제 30대에서 반대가 94.4니까 어이구. 이게 이제 찬성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60세 아니, 이상에서도 73. 아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가 이걸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내 생명이 위협받고 우리 한반도가 오염되고 인류의 재앙이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러한 바다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느 상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찬성하겠어요, 도대체. 찬성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예? 정권에 있는 계신 분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찬성하는 분들이 누구냐? 아니, 제 얘기는 예예. 찬성을 종용하고 예예. 옹호하고 하는 집단은 지금 정치 권력 집단들이잖아요, 실제로. 예예, 맞습니다. 예? 먹자 그러고, 1리터 먹어도 된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되죠. 예. 먹겠다는데 드세요. 네, 듣네. 자발적으로 드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예. 그러니까 나는 먹겠다. 어떤 정책 이유에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다음 세대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그건 마치 그 방송에서 폭력적 행위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피가 막 철철 흐르고 때리고 막 이러는 거 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배울까봐 무섭다. 그래서 규제하자. 이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오염수 먹는 것도 규제해야 돼요. 사람이 잠깐 판단을 잘못해서 내 한 몸 바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오염수를 벌컥벌컥 마신다. 네. 이게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방송에서 그런 것들은 규제해야죠. 이거야말로 예. 방송 심의 규정 같은데 넣어야 됩니다. 오염수는 마실 수 없다. 오염수 마시는 건 방송할 수 없다. 아니 안 돼. 아니 그 국민청결 네. 먹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 그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일종의 어떤 자해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자해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뭐 내 몸은 뭐 내가 내부 피폭당해서 죽건 말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저기 학생들도 이걸 다 볼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기가 막히다 그러네, 나기찬 님이요. 네. 하여튼 뭐 다른 분들 부산 살지만 나기찬 님 지긋지긋하다 그러네요. 아, 부산 분들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네. 하여튼 참 지금 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거죠? 예, 예. 한일 관계 개선 시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예. 일본에서는 네. 이게 이제 84%가 네. 한일 관계 개선 시도에 대해서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개선 시도겠죠. 긍정이 84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 예, 예.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요? 한국은 반반입니다. 갈렸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깝네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에 사실은 뭐 목숨 건진 거죠. 갈릴 뻔했다가. 맞아요. 예. 이게 여론조사로 보면 후미오 총리, 기시다 총리가요. 예. 그 취임할 때의 그 긍정률 있잖아요. 그만큼을 회복하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예.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예. 자, 그 저 문제 좀 보죠. 저 주요한 사회적 결정을 홈페이지에서 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국민 참여 토론 주제에 이제 집회 시위 요건 제재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게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게 사실은 어뷰징이 그대로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지난해에 이미 그 열대 주요 정책 과제를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예. 이와 같이 국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투표 형식으로 그렇게 응답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좋게 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높은 비율이 된 것, 추천 수가 높은 것, 그런 것들을 주요 과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1등 나온 게 그 저기 저거죠. 대형 마트 그 휴일 맞아요. 그 규제 풀어주자. 뭐 이게 1등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네네네. 예예. 예. 되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사실은 이 어뷰징이라는 게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뭐 IP를 우회해가지고 한 사람이 100번 어뷰징이라는 건 전문 용어 같은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확히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번만 해야 되죠. 한 번만 해야 되죠. 뭐 투표 행위를 한다면. 그런데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뷰징이라는 거. 예, 예,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용이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맘만 먹으면 뭐 100번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아니죠. 규정을 내리시는 예, 거군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그 모든 그 뭡니까 샘플링 프레임 안에 있는 그 추출 단위, 추출 틀 안에 있는 추출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추출 확률이 동일해야 됩니다. 추출 확률을 동일하게 맞춰서 대표성 있게 추출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연구를 해오고 그 교수님들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집회 시 요건 제재 강화에 대한 홈페이지 자기네 대통령실 홈페이지로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그게 뭐 KBS 뭐 수신료 그것도 그렇고 네. 이거는 참고 자료는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에 예. 따라서 뭐 세대별, 지역별, 연령별, 그죠? 성별 예예. 그에 따라서 또 질문도 정확하게 들어 그게 여론조사지 그게 안 되고 있다 올려놓고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방문자 조사 그러니까 비지터 서베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그 대표성 있는 조사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국민 참여 토론이다 그런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공론 조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돈이 없나 보죠 뭐. 대통령실에 돈이 없나 보죠 뭐. 가난해서 그러는가 보죠 뭐 이거. 바닥 나왔고. 예예. 예. 그래서 이건 이쪽 전문 학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예. 어떤 그 학계의 네. 교수님들은 이런 거를 그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래잖아요. 그걸 이걸 갖고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이거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쓸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신기하네요. 하여튼 예. 네. 이게 국민 참여 토론이래요. 이 토론이에요 이게? 이것도 토론이 되려면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론조사처럼 좀 이렇게 공정하고 대표성 있게 예. 추출을 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 수기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예. 하셔야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화면이 왜 그렇죠? 정 PD, 네. 자, 김봉신의 일가를 듣고서 정리할까 합니다. 네. 예, 예. 그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가 없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반대 여론이 84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여당, 야당, 정치인분들 많이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론에 민심을 좀 똑바로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84%가 반대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글쎄요 뭐 방류와 관련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이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아주 정식적인 일단 올스톱 해야죠 올스톱하고 절대 이제 오염수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예,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장 전달하고 압박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과학적인 많은 민간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고도 압박을 한번 해보고 공동조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뭐 주변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뭐 태평양 뭐 연안국들과 예. 공동행동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스크럼을 짜야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미국 예. 미국 의회도 얘기를 하고 바이든도 만나서 이런 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게도 주장을 해야죠. 우리 프랑스가 안 되면서요? 거기서도 주장해야죠. 근데 뭐 국제 박람회 간대는데 박람회 가서 옥구경하고 뭐 하러 가나 하여튼 간에 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네, 고경일 교수님 도착하셨나요? 아직도 안 왔어요? 왜요? 오늘 예? 못 오신대요 오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좀 다른 얘기 좀 해야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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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게 좀 멀어서 예, 그러신 예. 것 같은데 예. 우리 쭉 봤던 네, 중에서 저 문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지금 홈페이지 여론조사 했던 게 이 집회 시위하고 또 뭐가 있었죠? 이 정부에서 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이제 10개 했다가 네. 그 10개 했다가 그거가 전면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어비식 문제로.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 예. 그 미국의 어느 유명 그 주간지에서 네. 그 올해를 빛낸 인물 뭐 이런 거 선정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거기서 그 연예인들이 가끔 선정되는 경우에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팬들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아~ 막 가가지고 클릭을 해요. 막 하는구나. 막 클릭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막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선정이 돼요. 그게 예. 한번 문제가 됐는데, 예. 그래,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잡지 측에서는 이것도 여론이다. 네. 아, 이것도 이제 충분히 그 참고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예.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참고할 수 있는, 아니 뭐 댓글도 참고할 수 있고 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다 자료죠, 자료는. 그런데 대표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갤럽도 있고 뭐 한국리서치의 여러 식의 여론도 있고 조엔CI도 있고 아 예 메타보이스도 있고 아니 이제 ARS 조사는 좀 이렇게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조사를 통해서 좀 그래요. 본다든지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돈이 그치? 없나 봐요. 예.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알겠습니다. 뭐 고경일 작가님 부처하셨다는데 우리 김복진 예, 예.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예. 주부터 더 늘릴까요 시간을? 아니 뭐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복진 대표님 아주 제대로 된 민심 전달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